김치찌개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이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메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김치찌개의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저의 오늘 노하우와 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이제 앞 전지라고 하죠. 네. 전지에는 보섭이랑 부채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기름이 적당한 비율로 있으면 좋고요. 뭐 8대 2 정도의 비율이 저는 김치찌개에는 가장 좋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기름이 많으면 기름지니까 삼겹살을 하게 되면 기름이 좀 많이 지고 좀 많은 편이에요. 목살로 하면 좀 퍽퍽할 수 있나요? 네네. 하지만 오늘 난 전지가 없는데 다른 부위가 있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죠? 네, 있는 거 그냥 얇은 뭐 냉동 삼겹살도 괜찮으니까 네. 그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후지, 제가 월요일에 했던 그 후지 남으신 거 있으시면 네.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고기도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김치를, 네. 김치는 제가 다 잘라놨고요. 네. 소창에다가 꽉 짜주세요. 왜냐면 이 고기를 볶은 다음에 김치를 볶을 건데 김치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다 맛있는 게 다 날아가요. 아~ 그래서 그 김치 국물을 좀 꾹 짜서 따로 보관해뒀다가 다 볶은 다음에 수분이 없어야지 잘 볶아지거든요. 네.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는 풍미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그러네요. 수 있다는 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살짝. 김치를 먼저 볶아줘야 되죠? 아, 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아, 고기를 먼저요? 네네. 네. 보통 이특 씨는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이시죠? 저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레시피를 좀 찾아보면 네. 이 김치를 참기름에 한번 볶아서 하라는 얘기들 많았거든요. 아. 그거 괜찮나요? 근데 참기름은 그 발화점이라고 해서 되게 상당히 일반 까놀라유보다 낫거든요. 맞아서, 네. 그 타면서 향이 그 참기름 향이 약간 매캐한 향이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까놀라유 또는 그냥 맨 달군 편에다가 그 기름을 활용해서 돼지 기름을 활용해서 볶아주면 훨씬 맛있게 만들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 볶음밥은 참기름에 살살 낮은 불에서 솔솔 볶으면 맛있어요. 근데 김치찌개는 참기름을 굳이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치의 그 톡 쏘는 맛과 그 고기의 그 돼지고기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 맛을 찾는 거지 참기름은 그걸 압도해버려서 네. 김치찌개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좀 쓴맛이 좀 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죠? 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는 그 약간 찐득하면서 그런 국물 맛이 쫙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깔끔한 그 녹진하지 않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술, 네. 술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그 녹진한 맛을 네. 목넘김이 소주와 같이 싹 소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야 오늘 저 요리는 약주랑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고기 듬뿍 넣어서 네. 그 소주 한 잔과 이 고기 김치와 한 점 딱 싸드시면 아... 자 어느 정도 볶아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세 가지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네. 고운 고춧가루, 청양고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게 포인트인 거죠? 포인트입니다. 오. 비율은 옆에 쫙 나갑니다. 아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네.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안 나가는데 나갈 겁니다. 최우비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최우비 또 제가 애청자였습니다. 네. 미국의 그 그리움을 네. 최우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네. 저희도 셰프님이 나오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기에다 먼저 양념을 먼저 해주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고기의 어떤 노린내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그렇죠.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셰프님께서 네네. 고운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를 따로 넣어주신 이유가 있나요? 일반 고춧가루는 제가 좋아하는 녹진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반 고춧가루를 네. 넣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만 쓰면
좀 맛이 깔끔한 건 있지만 그 녹진한 맛이 좀 떨어지고요. 아.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녹진한 맛과 깔끔한 맛을 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넣겠습니다. 김치, 여기에 김치가 바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따로 김치찌개 하기 전에 김치를 먼저 볶진 않네요. 그렇죠? 따로. 여기에서 그 기름으로 또 다시 한번 볶아주는 거니까 원래는 비슷하지만 네네. 순서만 좀 제 스타일로 만든 거니까 이게 뭐 김치도 중요하지만 고기 원육 자체의 그 생물이 맛있어야 돼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꼭 정육점 가셔서 맛있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야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돼 이런 말씀 맞아요. 그 어르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 맛을 더 키포인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의 또 다른 킥은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 다진 대파를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아 먼저 끓이기 전에 미리 다. 네. 네. 다 준비하셨다가 이 다진 대파를. 대파. 왜 다진 대파를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맛있으라고 넣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맛있음에 시원한 맛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어저께 그 파김치 볶음밥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파김치가 좀 남았으면 그냥 파김치 국물과 파김치를 넣으셔도 되는데 뭐 굳이 없으시다면 파를 좀 다져서 그 다져서. 시원한 맛을 또 배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파를 많이 넣습니다. 국물은 정말 끈적끈적하면서 그 밀도 있게 깊은 맛이 나면서 파가 들어가면서 시원한 맛까지 맞아요. 그 텁텁한 맛을 조금 줄이고자 잡아주고자 맛있습니다. 다진 마늘도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먹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네. 두부 해가지고 그쵸? 바꿀까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김치 국물 이때 이제 김치 국물과 네. 간장 약간의 밑간장 감칠맛을 네. 내는 간장과 소금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설탕 네. 김치가 너무 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설탕을 좀 작은 티스푼 정도 넣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신 김치면 또 안 쉬고 적당한 맛을 내는 김치라면 굳이 뭐 설탕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지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더 넣으셔야 되죠. 살짝, 네. 살짝 넣으시면 그 감칠맛이 더 도드라지니까 설탕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자박하게 됐으면요. 이 뜨거운 볼이 뜨거우니까 살짝 넣고요. 이따가 옮겨 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고기도 맛있어야 하고 김치도 맛있어야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대파를 넣어주면서 시원한 맛도 나고요. 정리 참 잘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거구나. 그 육수는 쌀뜨물로 넣나요? 쌀뜨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이런 어떤 비주얼의 김치찌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안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그 옆에 이제 파는 집처럼 파는 집 맞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비주얼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바글바글 한 번만 끓이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한 번 끓기 시작하면 네. 낮은 불로 약불로 중약불로 맞춰준 다음에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다 완성이 됐죠 셰프님? 네 완성됐고요. 파랑 요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바로 야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가 준비됐습니다. 파를 보슬보슬. 야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네. 김치가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익힘 정도도 다르니까 좀 덜 익은 김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셨다 생각이 드셨다고 생각되시면 드셔 보시고 약간 식맛이 덜해 그러면. 가정에 다 식초는 있으시잖아요. 네. 식초를 살짝 한두 방울 넣고 쉬쉬 저어서 드시면 훨씬 감칠맛이 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저의 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먼저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돼지고기를 볶다가 고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배추김치를 넣고 볶다가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김치국물, 간장, 소금,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냄비에 볶은 재료를 옮겨 담은 뒤 쌀뜨물을 넣어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올려주면 김치찌개 완성!